도심의 뒤편을 들여다보면 가려진 사람들의 터전이 나타난다. 그곳은 현재의 또 다른 대한민국의 모습이자 우리의 지난 역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아마 비슷하게 교류를 같이 한다고 보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네 생활에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작고 허름했지만 그 집은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열심히 살았던 분들의 그런 고향인 것 같아요.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철거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빈민촌들. 이곳은 치욕과 가난의 역사였고 애환과 인간애가 담긴 곳이다. 그 지역의 도시 조직이라든가 생활상을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살 수 있게끔 우리 한국인들이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과거 어렵던 시절 우리네 일상의 터전이었던 판자촌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이 공간 현재의 판자촌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도심 속 빼곡이 들어찬 집들이 한눈에 들여다볼 정도로 높은 산 꼭대기엔 오랜 시간 동안 판자촌이 형성돼 있었다. 지금은 동네가 사라졌지만 세월의 흔적을 담은 특별한 박물관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달동네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에는 60~70년대 판자촌에서의 생활을 보여주는 삶의 흔적들이 가득하다. 그 시절 사용했던 물건들을 통해 우리의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게 한다. 보통 빈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그런 의미고 그중에서도 이제 좀 약간 그 뭐 집의 형태라고 하나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주재료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게 있었습니다. 불량 주거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리기는 토막민촌 일제시대 강점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달동네 산동네 판자촌 이런 종의 이제 보통 명사식으로 많이 전해져 내려왔죠. 수도국산 주변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인천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았던 대표적 빈민가였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부터 송현동, 송림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2000년대에 와서 이 주변 달동네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어려웠던 시절,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빈민촌. 이곳은 언제부터 생겨났고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서울 중구 을지로 7가 동대문 근처 금융권과 쇼핑몰이 모여있는 번화한 이곳에 뜻밖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를 들여다보면 현대식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옛날 기와집 집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이 과거 역사적인 빈촌, 황금정 칠정목의 자리인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일종의 가구 계획을 하면서 이제 그쪽이 황금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황금정이 붙여진 이제 그쪽이 청계천하고 이제 거기가 한양도성의 바깥 외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황금정 칠정목은 일제강점기의 명칭으로 오늘날 을지로 7가에 해당한다. 이곳은 빈촌이 크게 형성된 곳이었는데 그중 광희문 주변은 특히 빈민들이 많았다. 일제 강점기 때 대부분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와 어렵게 살아가며 가난을 면치 못했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다. 제 강점기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생기는 배경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농촌 농민들 수탈 정책에 의해서 도저히 농촌에서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서울로 밀려와서 투막민촌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일본은 우리 농민들의 농지를 빼앗고 소작료를 올려받는 등 끊임없이 수탈해갔다. 이렇게 가져간 쌀들은 모두 일본으로 가고 삶의 터전이었던 땅을 잃고 식량마저 빼앗긴 우리 농민들은 계속된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이 버티질 못하고 소작농들이 그 자기네 삶대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로 많이 올라온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시 빈촌이라고 하는 토막촌이 생기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일제의 수탈을 피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 갈 곳 없는 이들은 황금정 칠정목 시우지 성벽 아래에 모여 토막을 형성했는데 그것이 근대적 도시의 불량촌의 기원이 된 것이다. 이때 토막집은 겨우 비바람을 가릴 정도의 집이었다. 제일 처음 출현한 데가 황금정 칠정목 지금으로 얘기하면 을지로 칠각 정도에 이제 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나중에는 이제 곳곳에 그런 것이 등장해서 상당히 그 전국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일반화됐죠. 이런 토막집들은 황금정 칠정목을 비롯해 이 당시 여러 곳에 만들어졌는데 특히 청계천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청계천 같은 경우는 청계천이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 자체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공유지였습니다. 국공유지의 감독이 서울하고 점검이 서울하니까 우선 국공유지에 정착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비교적 그래도 내몰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공유지면서도 인적이 드물고 이랬던 곳에 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닌가.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청계천과 광희문 일대는 농촌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토막집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토막촌을 형성해갔다. 산비탈이나 개천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집들이 늘어가면서 광희문 일대는 빈촌으로 변하게 되었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엔 판자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지난날 가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 근대사에 등장한 도심 속 토막민촌. 이곳들은 이후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에 휩싸이게 된다.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 그러나 자유의 기쁨도 잠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면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고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념과 함께 국토 또한 분리되었다. 남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이제 무력으로 아무래도 점령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식인하고 그다음에 지주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인을 굉장히 탄압하고 싫어했어요. 광복 직후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이념적 탄압을 시작했고 기독교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이 오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연히 자유를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혹은 탄압이 싫어서 그래서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합해서 월남인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압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갈 곳이 없었던 월남민들. 이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주변에서 천막촌을 형성했다. 여기 이제 피난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내부에 텐트를 한 30개 치고 저 중앙극장, 예전에 중앙극장 뒤쪽, 지금 IWC에 있는 그 뒤쪽에 그 공터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텐트를 한 100개 정도 쳤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양동, 북한산기슬, 그 다음에 금호동 이런 데서 아마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1945년 해방 이후 1949년까지 남한으로 이주한 월남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주거지는 남산 자락을 넘어 새로운 마을을 형성했는데 이때 생겨난 곳이 바로 해방촌이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세월의 변화를 조금 비켜간 해방촌은 그 시절 흔적들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거기가 원래는 그 남산 자락 아래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폐망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이제 자기 살던 집을 버리고 떠났고 그러면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그걸 이제 적산가옥이라고 하거든요. 나라의 이제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거를 불화받거나 정부에서 주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별로 관계 안 하면 이제 자기가 뭐 점령하거나 점거하거나 좀 그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일제 강점기 때 남산 주변에 살던 일본인들은 전쟁의 폐망과 함께 조선에서 살던 집을 버리고 급히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남겨진 집들은 임자 없는 집이 되어 적산 가옥이라 했는데 특히 남산 중터, 오늘날의 후암동 일대에 많이 있었다. 미군정이 들어서고 나서 그 적산가옥을 사실 다 해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숫자인데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 적산가옥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저 서울에 있는 서민들에게 나눠주기로는 부족했다. 대부분의 월남민들은 적산가옥을 차지할 입장도 안 됐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 한양도성 성곽이 지나가던 자리를 허물고 일본 신궁을 지었었습니다. 그 신궁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신궁에 들어가서들 이제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적산가옥조차 얻지 못했던 사람들은 급한 대로 주변에 정착하며 거주촌을 형성했는데 이곳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을 선천군민회라고 불렀다. 평안북도 선천군이라고 있는데 선천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집단촌을 만들게 되는데 그곳을 우리가 보통 부르기를 뭐라 하면 선천군민회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선천군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제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게 되는데 그곳을 우리가 보통 해방 후에 마을이 생겼다 그래서 해방촌인데 해방촌은 행정구역 명은 없습니다. 그냥 요새는 용산동 거리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해방촌이 설립하게 될 것 같아요. 선천군민회를 시작으로 북에서 온 월남민들은 용산 지역에 둥지를 틀었고 이후 더 많은 월남민들이 계속 밀려들며 판잣집이 늘어나게 됐다. 대부분의 집들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지어졌는데 이때 비교적 나은 재료로 사용됐던 것이 시레이션이라 불리는 상자였다. 그 아시다시피 해방촌이나 그 후암동이 미군 부대하고 좀 가까웠죠. 그 시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미군들이 먹는 일종의 전쟁 식량, 군인들을 위한 식량을 포장하는 그 포장 박스죠. 시레이션이란 미군들이 먹는 전투 식량을 가리키는 용어로 시레이션 박스 안에는 식량을 비롯해 갖가지 기호품들이 들어있었다. 이것저것 무슨 담배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음식들이 나오는 게 시레이션인데 시레이션을 크게 쌓는 상자가 시레이션 박스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그 박스가 튼실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축재료로 쓸 수 있었다는 거죠. 튼튼한 시레이션 박스는 당시 건축 자재가 전무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재료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판잣집을 만들었지만 월남민들의 삶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뭐 남산에서 거의 이제 남방이라면 조금 흙을 파면 토굴이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이렇게 바람 막이나 하는 거지. 그런 뭐 수도, 전기 뭐 그런 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고. 사실은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주로 공동 화장실을 만들어서 썼고 우물도 공동 우물을 썼기 때문에 그런 위생시설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조악하고 굉장히 불량했던 게 그 당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주거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여러 가구가 함께 공동 우물을 사용했고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었기에 빈민촌에서는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다. 주거민들이 이러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해방교회의 역할이 컸다. 우리 해방교회가 세워진 것이 1947년 3월 30일인데 그때 이제 어떤 한 가정에서 원래 이 해방촌에 살던 사람들이 가까운 아까 말씀드린 배단이 교회나 남대문교회 이런 교회로 다녔어요. 뭐 신앙을 찾아서 이제 월남해 왔으니까. 월남한 사람들의 대다수를 이뤘던 기독교인들은 정착 후 불과 2년 만에 해방촌에 교회를 세웠다.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일까. 궁핍한 삶에도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를 썼고 이렇게 생겨난 교회를 중심으로 월남민들이 뭉치면서 해방촌은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생겨난 해방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시설을 넘어 해방촌 사람들의 생계와 일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옛날엔 교회에서 구호물자 같은 거를 많이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이 여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그 안정감, 안식감을 준 게 가장 큰 요인, 큰 혜택이 아닐까. 모든 생활이나 모든 것이 피난민이 모이면서 해방교를 중심으로서 그것이 차츰차츰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정보가 나눠지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돕고 이렇게 특히 피난민들이니까 그런 것이 자연히 이루어져서 생활의 구심점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과 헌신을 몸소 실천했던 한 교회. 해방촌의 시작과 함께 탄생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방촌은 이후 이어지는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 속에 휩싸이게 된다. 1950년 참혹했던 민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겨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 기반을 상실하고 급히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한국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인구학적 특징은 이동이었는데 그 이동이 주로 도시로 많이 집중되게 됩니다. 부산과 서울. 부산은 뭐 피해를 안 받았으니까 특히 이제 서울은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를 하게 되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싸게 거주할 곳이 이런 산동네구 해방촌 뭐 이런 데니까 해방촌, 삼양동, 금보동 이런 데로 올라가게 되죠. 1952년 말 남한의 피난민 수는 약 186만 명. 서울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이들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했는데 이와 함께 해방촌의 인구도 증가했고 해방촌 사람들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의 생계수단이라는 것은 막노동과 또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법인데 담배 마리를 많이 했어요. 그게 정부에서 전매업이라고 해서 못하게 자꾸 저걸 하니까. 그 담배 마리를 그 좀 살게도 되면서 자기 양심도 꺼리고 그래서 접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을 이제 자기 간의 수공업으로 욕고 세탈을 짜는 건데 욕고 자가도 뭐.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피난민들. 생계수단 중 하나로 생겨난 것이 욕구라는 간의 수공업이었다. 욕구는 스웨터 봉제 산업으로 60, 70년대 해방촌 주민들의 주된 일거리였다. 해방촌 어머니들은 재봉틀을 밤새 돌리며 생활을 꾸려나갔고 이렇게 시작된 욕구는 해방촌 사람들의 주요 생업으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기술과 또 그런 작업들을 저희 간의 수공업이죠 하게 하다가 언젠가 그 사람들이 동대문, 남대문 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해방촌에서 욕구로 만들어진 직물은 가까운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서 내다 팔았고 이를 통해 해방촌 사람들은 수입을 얻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방촌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오면서 해방촌 내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신흥시장이다. 신흥시장은 남대문이나 동대문과 다른 성격으로 처음 시장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방촌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그대로 담고 있다. 남대문이나 동대문은 상당히 그 현대화되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해방촌이나 해방촌 주변에 존재하는 시장들은 정말로 재래시장이죠. 자족적인 어떤 생활권을 이루기 위해서 신흥시장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물건들 생필품들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뭐 수요에 의해서 아마 자연스럽게 그 동 해방촌 내에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쟁처럼 힘겹게 살아가던 해방촌 사람들. 신흥시장엔 그들의 소소한 일상이 배어있다. 해방촌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곳에서 해결하며 고단함을 풀었다. 그 당시 해방촌 시장에는 다른 시장과 구별되는 남다른 물건이 있었는데 바로 미제 물품이었다. 당시에는 아마 뭐 그 생계를 이해간다는 거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당장에 큰 문제였는데 아마 미군들이 그 당시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호품들을 얻는데 수월하고 지리적으로 수월하고 막 그런 요인들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쓰던 물건을 주워서 쓰는 것도 있고 일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쓰던 물건이 아니고 새 물건을 또 해방촌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암거래한 거죠 쉽게 말해서. 해방촌은 미군 부대와 인접해 있어 미군들과 부대끼며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러다 보니 해방촌 시장에는 미군들로부터 흘러나온 물건들이 많았고 당시 미제 제품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그 시절 해방촌은 미군 부대의 많은 부분 기대어 살아갈 만큼 궁핍한 생활이었다. 미군 부대에서 청소를 하다가 나오면 청소 쓰레기도 있지만 드럼통이 나와요. 그 위에 이제 짬빵 그랬는데 옛날에는 짬빵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이제 좋은 게 식빵 잘라낸 거, 탄 거, 껍데기 잘라낸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스러기들이 많이 있고 어쩌다 보면 고기 덩어리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 걸 이제 조금 먹을 만한 걸 이렇게 모아서 끓여주거나 이제 주는 걸 그게 꿀꿀이죠. 어린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미군 부대에서 남은 음식으로 만든 꿀꿀이죽은 당시 사람들에겐 앞다투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었다.
전쟁 후 해방촌은 이처럼 먹는 것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암울한 곳이었고 가난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이 같은 해방촌의 삶의 모습은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을 통해 보여지기도 했다.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은 6.25 직후 월남한 실향민들이 극도의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다. 어디 취직됐니? 아니 형님처럼 전자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개선해주란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촌이란 말은 그 이름과 달리 비참하고 가난에 찌든 삶의 공간으로 당대 사회의 비극적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광복과 동시에 태어나 전쟁과 함께 커져간 빈자들의 마을 해방촌. 해방촌의 세월은 곧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가 낳은 애환이었다. 지난날 문란한 시정의 틈을 타서 도심지에 난립했던 무허가 건축물은 당국의 철거령과 주민들의 잦은 협조로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대부분 철거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차츰 경제가 나아지면서 도시의 미관들도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철거하는 목적의 가장 큰 원인은 소위 도시 미화 작업, 도시를 보다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철학과 취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개발의 과정이었다. 그 당시에 이제 개발연대로 옮겨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토지 이용 관점에서 보면 그 지역은 굉장히 이용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1950년대 정부의 정책은 이주 대책 없이 철거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이런 정부의 정책은 당연히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주로 이제 도시 개발, 택지 개발을 해야 되니까 도시가 확장돼 나가니까 하려고 하다 보면 주로 이제 그런 불법 주거지들, 국공유지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또 불량 주거지들이 이제 헐려나가고 아주 열악한 그 판자촌들을 아마 이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전에는 대책 없는 이제 정비, 철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비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뭔가 그 철거를 하되 그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아마 우리 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주택난 해소를 위해 62년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면서 국민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대책 없는 철거 정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자 정부는 빈민촌 사람들에게 대체 주거지를 만들어 이동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용산, 남대문,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이 백사마을이라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 백사번지로 옮겨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것도 이때. 비록 넓지는 않지만 빈민촌의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소박하게 남아 나은 삶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 불암산 자락의 이 동네를 달동네라 부르기 시작했다. TBS 드라마 달동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달동네라는 뭐 명칭이 딱 고유 명사가 돼서 어떻게 된 건 아니었던데요. 그 TBS에서 드라마를 달동네라고 이름을 짓는 바람에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서민 주거지? 뭐 이런 그런 뜻이 뭉쳐져서 그런 달동네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달동네라는 말은 1980년에 방영된 드라마 달동네가 인기를 끌면서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그려낸 드라마로 달동네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것이다. 해저까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살았죠. 밭도 일구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누이도 치고 약초도 캐고 치우게 살았어요. 꿀이 먹고 언니야 그것이 고기가?
고향은 물속에 잠겼어도 재미나게 살았다 아이가. 물질 문명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 도시 속 실향민들의 일상을 그린 드라마 달동네는 당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잘 그려내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가난과 빈곤의 상징이었던 달동네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도시인들의 삶 속에서 점차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골목길이라든가 처마 밑에 골목길 담장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향수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상부상조하고 도우고 인간적인 정을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아파트 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삭막한 인간관계는 거기선 찾을 수가 없죠. 달동네는 부대끼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정이 있는 곳으로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에게 거주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따스함과 인간미가 있었던 이곳 달동네들이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주택용단이 마포 아파트를 건설, 아파트 시대가 개막되면서 우리의 주거 문화 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의 주거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달동네가 있는 자리를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재개발의 시대가 온 것이다. 점점점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주로 중심부에서부터 재개발들이 이제 상당히 일어나게 되고 기존의 주택이 단독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 조직, 옛날의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사라지게 됐고 특히 도심 안에 있었던 전통 주거 지역들 그런 단독이라든가 한옥 주거 지역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건설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그 속도도 빨랐다. 재개발이 진행될수록 달동네는 점차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삭막한 고층의 아파트 건물이었다. 이 같은 재개발과 아파트의 증가는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뒤편 구룡마을은 마지막 남은 서울 강남의 판자촌이다.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오늘날의 집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구룡마을은 88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서울 근교에 있는 무허가촌을 철거하다 보니까 이 동네는 그때 당시에 철거를 하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이쪽 구룡마을 이런 쪽들로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고 점점 더 그 규모들이 이제 커지면서 현재 구룡마을 같은 형태로 남아 있는 거죠. 역사상 첫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자 경기장과 인접한 지역의 판자촌들은 일제히 재개발에 들어갔고 판자집들이 있던 곳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점차 밀려나기 시작한 빈민들은 이곳 구룡마을로 들어와 무허가 판자집을 만들어 살기 시작했고 이곳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연탄을 때우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항상 화재 등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오폐수 쓰레기 등 생활 환경이 더없이 열악한 곳. 이곳은 어렵지만 행복했던 그 옛날의 빈촌은 아닌 듯하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걸 해서 그 과거에 빈촌이 있던 곳이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아파트가 들어가서서 우리가 빈촌이라는 게 없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판자촌은 없어졌지만 살아있거든요. 그게 곳곳에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과거의 그 빈촌과 지금 사라진 빈촌이라는 걸 갖다가 거울로 삼아서 국가의 정책의 이 주택 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지금. 재개발과 도시의 빠른 성장 과정에서 어두운 무대 뒤편으로 밀려난 사람들. 도시 외곽의 달동네는 개발의 요지가 되면서 달동네 판잣집이 전면 철거되고 빈곤층은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라진 듯 보였지만 이들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용산의 해방촌은 경제성장 속에서 재개발을 피해 어떻게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주민들이 완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지어서 아파트촌으로 변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지 계량 방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주거 이동이 없이 그 자리에 살 수 있다는 것. 본인들의 그 경제력의 축적 과정하고 그러면서 집의 주거 환경이나 그걸 바꿔나갈 수 있는 그거를 그 시기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게끔 기다려준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둘러 재개발을 하지 않았던 해방촌은 점차 주민들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급격히 개발했다면 열악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밀려나며 빈곤한 삶을 면치 못했겠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며 해방촌의 모습도 바꿔나간 것이다. 빈민촌이 생겨난 지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의 도심 속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빈촌. 이 동네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소위 서민들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그 지역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반작용 내지 그 향수,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골목길이라든가 옛날의 삶의 흔적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외부에서 공공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 주거 환경을 바꿔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토막민촌에서 판자촌 그리고 달동네에서 빈민촌으로 이어져 온 어려운 사람들의 고달픈 인생사. 이곳은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뿐 아니라 녹록치 않은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인간의 와 따뜻함이 함께 있다. 노동자들이 살았던 그런 하나의 고향이었던 거죠. 달동네 못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어린 시절엔 부끄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부끄럽지 않고 정감 있는 고향으로 남아있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판자촌만큼 따뜻한 인간의 주거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을 피해 광복과 한국전쟁이라는 다사다난한 역사를 거치고 근대화 시대 경제개발 속 재개발에 밀리며
삶의 터전을 계속해서 옮겨간 우리의 이웃들. 낡고 작은 집이지만 따스한 정과 뜨거운 인간애가 남아있어 여전히 추억과 향수가 느껴지는 동네. 지금의 빈민촌에선 모두가 가난했지만 아름다웠던 그때 그 시절의 향수는 이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각박해져가는 도시인의 삶에 인간미를 더해준 추억어린 공간. 그곳은 차가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 아닐까.